설교를 하기까지 이게 고난이 많네요. 예. 잠깐 광고 말씀 먼저 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오늘 또 셋째 주 맞아서 헌신의 시간도 다 가졌지만,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이제 헤세드 헌금 봉투를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우리 이 헤세드는요, 선교 헌금 봉투고요. 여러분이 선교 헌금 하는 것이 이제 그 교회에서 매칭을 해서 적립을 하고, 여러분이 선교 갈 때 그 선교 헌금을 쓰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여러분들이 선교지를 지정해 가지고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많지는 않지만 몇몇 청년들이 왜 내가 지정해서 낸 그곳에 이 헌금이 가지 않나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 번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이 낸 헌금이 각각 내지만 한 통에 담겨져서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사용되어진다. 근데 이제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봉투도 그렇게 구분해서 만들지 않고, 이제 여러분이 헤세드 헌금을 내면 여러분이 이곳에 적혀있는 이 선교지들을 가거나 방문하거나 도와줄 일이 있을 때에 이제 매칭을 해서 도와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혼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또 하나님의 선교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물질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스태프들이 또 부탁을 했는데, 지금은 오늘은 뭐 그런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맨 뒷자리에 우리 스태프들이 안내하고 그러는 자리에 앉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 중에 늦게 오시는 분들이 주로 그렇죠. 그래서 안내에 따라서 회중석에 앉아 주십시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또 아이가 있는 부모님들이 또 그 자리를 이용해야 되니까, 예, 우리 젊은이 교회는 또 아이 있는 부모들, 또 아이와 함께 오는 그런 부부들도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내에 따라서 여러분 자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새해 들어서 처음 설교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 두 주 동안 다른 일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새해 첫 설교를 시작하는데, 계속해서 창세기 강해를 또 이어갑니다. 다 잊어버리셨죠? 여러분 16장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은데, 이제 오늘 이 17장의 말씀을 좀 가지고요, 다시 한번 또 아브라함이 이랬지 하고 이렇게 환기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앞부분을 조금 읽었지만 오늘 설교는 17장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이름을 바꾸세요. 그렇죠? 아브람, 원래는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 그런데 뭐라고 바꿉니까? 아브라함. 뭐 크게 바뀌진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이름을 바꿨는데 이름을 바꿨으면 또 뭐가 바뀌죠? 이름에 뜻이 있잖아요. 뜻이 바뀐 거예요. 아브람은 세 글자 아브람은 어떤 뜻이 있냐면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 이렇게 이름을 바꿨는데, 이 아브라함의 뜻은 뭐냐면 열국의 아버지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이름을 바꾸셨어요. 뜻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큰 차이가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요, 한 가족의 존경을 받는 아버지에서 이제는 뭐요?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민족의 존경을 받는 그런 아버지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아브람, 한 가족의 존경을 받는 아버지에서 그 범위를 넓히시는 거예요. 확장시키는 거예요. 어디로요?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는 겁니다. 많은 나라의 아버지로서 이제 아브라함이요, 영향을 끼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뜻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 것만 봐도 뭐예요? 그냥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라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로서 아브라함이요, 자리매김을 했다는 그런 증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남의 집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눌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냐면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몇 세다? 99세. 99세라고 나와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것은요 히브리 말로 하면 엘샤다이 이런 뜻이에요.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이 사용되어진 게 여기서 처음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당신 스스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엘샤다이. 이게 무슨 의미예요? 나 전능한 하나님은 내가 원하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원하면 불가능이란 없어. 그러니 네가 아무리 99세의 할아버지라고 할지라도 내게 자식을 주겠다라는 이 약속을, 내 약속을 내가 지킬 수 있어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기 앞서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요구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 완전하라는 말은요 문자적인 의미, 이 문자적인 완전보다는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네가 성숙해 가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숙해야 됩니까? 그래야만 이제 한 가족의 아버지가 아닌 열국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이루어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스스로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완전해져야 되는 그런 이유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해지고 싶죠? 저도 그래요. 그런데 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완전해진다는 것이요, 우리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너무 어려워요. 아니, 불가능해요. 이루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도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도 사람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완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이 완전해질 수 있겠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게 답이에요. 내 앞에서, 내 앞에서 누구 앞입니까? 하나님 앞이죠.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서 완전해지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 때에 네가 완전에 이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 앞에서라는 이런 말은요 종교개혁자들의 모토였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요 라틴어로 코람데오, 코람데오 이걸 외쳤어요.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개혁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종교개혁자들이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앞에 그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앞에 그 남자가 있다. 여러분, 의식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 앞에 그 놈이 있다. 그래도 의식이 되고요.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오.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 앞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호람되어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면 우리의 삶의 내용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지금 현대인들은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을요 누군가가 늘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TV에서 뭐 뉴스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국민들의 공분을 산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그 아동을 갖다가 이렇게 폭행하는 장면. 그게 뭐를 통해서 공개됐죠? CCTV를 통해서 이제 알려지게 됐어요. 아마도 아이를 폭행하는 그 순간에 그 선생님은요 이 CCTV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잠시 잊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예배당 안에도 CCTV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 있죠? CCTV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예배당이 문화재 예배당이기 때문에 시에서 안과 밖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안에도 CCTV 설치해놨어요. 여러분이 졸거나 딴짓하면 시에서 여러분 다 감시하고 보고 있어요. 딴짓하면 안 돼요. 저기 있잖아요, 저기 CCTV. 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 아이의 부모가 보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의 부모가 그 선생님 앞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그렇게 폭행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아니죠.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 내가 누군가를 의식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삶의 내용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방에 CCTV도 없는 내 방에 나 혼자 있다고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할 수도 있지만 어디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누가 지켜봅니까?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다 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보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가,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삶의 내용이 얼마나 달라지겠냐는 거예요. 제가 신학생 시절에 시험을 볼 때에 구약학 교수였어요. 그런데 그 구약학 교수님께서는요 항상 시험 감독을 하러 들어와서 시험지를 다 돌린 다음에 이제 나가시는 거예요. 감독을 안 하고. 그러면서 항상 한마디를 덧붙여요. 여러분들은 목회자, 목사가 될 사람들이니까 굳이 시험 감독을 안 해도 시험을 다 잘 양심껏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시험 치르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제 강의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이 강의실을 나가는 순간부터 갑자기 술렁술렁술렁술렁술렁 하는 거죠. 예? 이걸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 순간에 한마디가 걸려요. 한마디가 마음속에. 어떤 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이 한마디가 걸리는 거예요. 볼까 말까 아, 교수님도 없는데 공부도 덜 했는데 모르는 문제가 나왔네. 얼마나 갈등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컨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제가 답을 드리면 제가 컨닝을 했을까요? 네, 지금 돌아보면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강렬한 유혹을 받은 적이 없어요. 너무 강력한 유혹의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래야 나를 의식하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하나님을 의식해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불완전한 삶을 완전한 삶으로 조금씩 나아지게 하고 인도하는 그런 비결이 되기 때문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사세요. 의식하셔야만 됩니다. 아니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날 보고 계세요. 근데 내가 의식하는 순간 내 삶의 모습이, 내 삶의 내용이, 내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9절 말씀부터 14절 말씀은요 이제 이름을 바꾸시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고 명하신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여러분, 할례가 뭐죠? 오늘날로 말하면 남자들이 받는 포경수술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런 깨달음이 들었어요. 구별되라는 거예요.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으로서 너희는 구별된 삶을 살아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음으로써 너희 몸에 너희 살에 할례의 증거를 남김으로써 너희는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3절에 나오는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 살에, 너희 표피에 영원한 언약의 표징을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따라서 유대인들은요,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온 지 8일 만에 할례를 거행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뭐 의학적으로 할례 받는 거 이것이 더 좋다 이래가지고요, 이제 민족과 상관없이 다 행해지긴 하지만, 여러분 어쨌든 그때까지만 해도 이 할례를 행하는 민족은 유대인밖에 없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할례를 행한 유대인들은요, 자기 몸에 새겨진 그런 표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어떤 생각 하겠습니까?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하겠지만 남자들은요, 이제 그 소변 볼 때마다 어떤 생각 하겠어요? 나는 구별된 백성이다 이런 생각 하겠죠. 나는 저들과 다르다,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구별된 삶, 다른 민족, 다른 백성, 이것을요 이 할례를 통해서 매일매일 그들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민족이야 라는 것이요, 잘못된 선민의식을 갖게 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할례를 통한 구별됨은 자신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하는 사실을 알게 하는 상징으로서 그들의 몸에 남게 됐어요, 흔적으로. 근데 여러분, 지금 와가지고는요 이 외적인 할례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2장 28절 29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오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받겠습니까? 어떤 것이 마음의 할례입니까? 그것은요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크리스찬의 삶을 살 때에 그때가 바로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는 순간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크리스찬이고요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고백한다면, 믿는다면 누구나 다 마음의 할례 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소금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소금은요 짠맛이 있어야 소금이에요. 소금이 단맛을 내면 소금이 미친 거죠. 예? 그건 제대로 된 소금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크리스찬에게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맛을 낸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온전한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맛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만의 멋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럴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크리스찬들 멋있다, 아,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멋지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백성들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된 모습이 아니에요. 계산적이고 타산적으로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겠습니까?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맛을 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된 멋을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것은요,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린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맛과 멋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설교 시간에 잘 안 하는데 요즘에요, 압구정 CGV에서 쿼바디스라는 그런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의 내용이요, 뭐 우리가 다 잘 아는 그런 대형교회 목사님들에 관한 이야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요. 뭐 목회자가 목회를 잘하면 이런 영화가 나왔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목회자의 돈 문제, 성적인 문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을, 또 교회의 전행, 뭐 이런 것들, 참 우리가 보면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요 다큐멘터리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상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요,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화를 많이 본대요. 제가 어떤 한 영화를 보고 나온 사람의 인터뷰를 제가 들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영화를 보고 나와가지고요, 교회가 스스로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면서까지 자정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으로 보여서 참 좋았습니다. 아, 의외죠? 뭐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자신들의 치부를 이렇게 드러내면서까지 뭔가 자정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 같아서 영화의 내용은 가슴 아팠지만 그래도 보고 나오니까 그래도 마음이 좀 뿌듯합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저는요, 이 인터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부끄러운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뭘 갖는 거예요? 뭘 기대하는 거예요? 희망을 갖는 거예요. 아, 교회가 달라지려고 몸부림치는구나 하는 그런 기대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작 목회자들은 어떻습니까? 정작 교회는요, 그런 이야기들 앞에 전전긍긍해요. 목사들은요, 외면합니다. 감추고 가리기에 급급해요. 저 사탄의 세력들이 교회를 음해하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몰아붙여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나는 그렇지 않아 하면서 외면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이형노 목사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정말 목회자의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까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그와 같은 교회의 그 안타까운 모습들 가운데에 우리는 자유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것은 오늘날 한국교회의 한 단면이요, 목사인 저의 모습이고 또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면 어떻습니까? 잘못 인정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모든 것이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인정하고요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고치면 돼요. 달라지면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우리 스스로 상실한 교회의 자정 능력, 개인의 신앙인으로서의 자정 능력, 이것을요 우리가 회복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마음에 할례받은 자로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세상과는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멋과 맛을 우리가 이참에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라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돼요. 그러면 마음에 할례받은 자로서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15절부터 22절 말씀해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사례의 이름을 바꿔요. 사례를 뭘로 바꿨습니까? 자, 여러분 CCTV가 다 보고 있어요. 빨리 정신 차리십시오. 자, 시청 직원이 다 보고 있어. 자, 여러분 사례의 이름을 지금 뭘로 바꾸셨어요? 사라로 바꾸셨어요. 사례는요 공주라는 뜻이고요, 사라는 왕비라는 뜻이에요. 여왕. 너무 당연하죠.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가 됐으니까 그 아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왕비가 되는 거예요. 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꾸신 다음에 16절에 말씀해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자,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의 말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죠.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내가 그에게 복을 주겠다,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게 하겠다. 얼마나 귀한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의 모습이요 영시원치 않아요. 아브라함의 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18절의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100세 된 저와 90세 된 사라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예 이제 됐고요, 그냥 있는 아들 이 아이 이 이스마엘이나 좀 봐주세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아직까지는요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다운 그런 모습을 갖추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나 좀 봐주세요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단번에 그 이야기를 자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9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또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이삭에게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눈은 이스마엘을 향했지만 하나님의 눈은 이스마엘이 아닌 당신의 언약의 후손인 이삭에게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내 언약은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다? 사라가 낳을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이삭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이삭이 내 언약이 거기에 머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보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길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가리키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믿음은요
내가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리키는 것을 보는 것이요,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는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의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에 내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전능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시간 눈을 들어서 내가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 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곳에 내 눈이 머물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스마엘을 보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과 같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이삭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미래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 눈앞에 이스마엘이 있다고 해서 이스마엘에게 눈이 머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 미래의 언약 이삭에게로 우리가 눈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어요. 성장해 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에 나의 눈이, 우리의 눈이 자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은